재활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아픈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가는 운동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것이 뭐 스포츠로 활동으로 이어진다든지 JLK는 재활PT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부상 후에 복귀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활운동을 하는 프로그램과 수술이나 아니면 비수술 후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주로 진행하는 운동 스튜디오입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피트니스에 대한 운동들은 단지 우리가 이제 보여지기 위한 운동들이 더 많은데 재활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아픈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가는 운동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것이 뭐 스포츠로 활동으로 이어진다든지 안전하게 보강하는 운동이라고 생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대표 트레이너를 이제 맡게 됐고 태국에서 열리게 된 세계대회에도 참가해서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할 때 부상 부위를 이제 케어해 주거나 그리고 이제 보강 운동들을 해주면서 향상된 경기력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의무 트레이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오랜 팬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골수 팬들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말 오래된 팬이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축구를 이제 시티즌 FC 퍼플이라는 팀에 이제 들어가서 공을 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전 시티즌의 경기도 보게 되고 더 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축을 하게 됨으로써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또 제가 또 하나 시티즌과 함께 하지 않았나. 저희 팬의 입장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꼭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하는 만큼만 꼭 더 해서 저희들이 꼭 경기장에 만약에 찾아가지 못하는 날이더라도 항상 응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그 힘을 받아서 승격하기를 응원합니다.